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성동진 내과를 아십니까? 저희랑 가족처럼 지내는 가디나 침 잘 놓는 한의원 김한의원 있잖아요. 김한의원 언니가 성동진 내과가 오픈했다고 한번 가보라고 권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한번 가봤거든요.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와, 되게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고요. 그리고 잔잔한 음악까지 흐르니까 아, 정말 편안하고 꼭 카페 온 기분? 그렇더라고요. 미리 김샘 언니한테 좋다고 소개를 받고 갔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게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또 좋았고요. 그리고 마주치는 원장님 두 분이랑 그리고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. 위치가 너무 좋아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쉬웠고요. 그리고 병원이 꽤 규모도 커 보였어요. 우리 신랑도 마음에 들었는지 와, 병원 첫인상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성동진 원장님께 병원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 봤어요. 괜찮아요. 네, 간단하게. 네, 내과 사요. 뭐 내과 네. 관련 진료하고 1차 진료하고 네. 피검사 뭐 그다음에 수액 주사 같은 것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미용 성형 쪽 피부 관련 진료 아, 뭐 같이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 저기 초음파도 할 수 있나요? 네, 초음파도 할 수 있어요. 그럼 피검사 초음파 다 할 수 있나요? 네. 아. 그 내시경 이런 거는 내시경 제가 다른 데로 전문 센터로 보내요. 아 보내주시고요. 네, 그리고 아. 그 외에 뭐 관절 주사나 근육 주사 치료 같은 것도 다 저희가 하고요. 아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사전 준비와 연습도 없었는데요. 간단 명료하게 너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원장님 감사합니다. 성동진 원장님과 성은재 원장님은요, 두 분이 남매세요. 근데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시는지 처음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. 완전 감동 받았답니다. 그리고 한쪽에 간식까지 챙겨 놓으셨더라고요, 물이랑. 야, 사랑과 정이 마구마구 느껴지면서 편안함과 행복감이 쫙 자리 잡더라고요. 의사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상담조차 하기 힘든 다른 병원하고는 틀리게요.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심하게 증세도 물어보시고 또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은재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하실 건지 그리고 운동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또 어떤 방법을 하면 잘 나아지고 고쳐줄 수 있는지 너무 자세하게 자상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. 편안하고 아픈 것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리고 일찍 너무 잘 오셨다고 칭찬까지 해주면서 이야 진짜 아 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병원 처음이네요. 성은재 원장님의 그 친절함 그리고 자상함이 얼마나 이렇게 그 환자인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정말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께 소개해서 막 이 병원을 막 홍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답니다. 처음에 가면 그 체중도 이렇게 체크해주고 또 키도 재고 그리고 혈압도 재주잖아요. 근데 두 번째 방문에도 또 체중을 체크하고 너무 막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증세는 어땠는지 통증은 얼마만큼 있었는지 너무너무너무 세심하게 물어보고 또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진료받는 내내 기뻤어요. 여러분 한번 딱 한 번만 성동진 내과 한번 가보세요. 진짜 두 원장님한테 그
아, 편안하고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 좋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걸요?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처럼 그렇게 편안함과 너무 막 그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홍보하는 거예요.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니까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. 그리고 그 저처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료를 한번 받고 와 보세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오래오래.